오빠 춤은 요즘 춤춰야 돼요. 신호등은 기획 단계부터 김영철을 염두하고 쓴 곡이다? 아니다. 아씨 어떡하지. 아 원래 홍진영 씨 주려고 했던 곡이에요. 1년에 한 곡씩 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전 이 곡을 그렇게 기다렸다간 못 팔겠더라고요. 지금인데 템포러리한 거.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사람. 아 나 이런 상업적인 작곡가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래 팔아야 되는데. 네. 근데 아까 저한테 줘서 후회는 안 했다고요? 전혀요 전혀. 아, 그거는? 오히려 아 이분이었구나. 곡이 그 운명적인 사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가수 후배로 몇 점? 몇 점? 저는 100점입니다. 사실 더 주고 싶어요. 더 줘요 그럼. 네, 200점 만점. 아니, 사랑의 신호를 찾아 건너와 지금 이야 내 맘이 파란 불이야. 역시 대박. 그거 대박이죠. 제작했어요? 보루 라디오로 보러 와주세요. 신호 찾아 너와 직업이라 내 맘이 파란불이야. 근데 다음 제작에 대한 후보가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김영철 씨. 아, 진짜로요? 네. 발라드 하나 쓰고 있어요. 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. 진짜요. 에러.